저 김재원에게 맡겨주십시오.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은 마음이 흩어지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우리를 패퇴시킨 상대방이 범죄자로 지목받고 재판을 4개씩이나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곧 교도소에 가셔야 될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범죄자들의 천국,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로 만들고 말았다는 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한번 똑바로 싸워봐라. 싸워야 이길 거 아니냐. 저 참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많이 절망했습니다. 저 김재원은 보수 최강의 공격수를 자임해왔습니다. 제가 나서서 싸워야 되겠다. 저 김재원이 이기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정치 싸움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전략과 이론, 사실 확인과 그리고 정열, 열정과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총체적 예술입니다. 총체적 예술을 바탕 위에 열정과 그리고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진 전사가 나서야 정치 투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 김재원이 나서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수 최강의 공격수를 자임하고 있는 저 김재원은 싸울 때 항상 최전선에서 싸웠고 마지막까지 싸웠고 그리고 가열차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움에는 항상 이겼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 당이 저 김재원이 나서서 흩어진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일어서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를 기다려준 많은 지지자들이 다시 우리 국민의힘에 애정을 갖고 우리에게 희망을 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싸워서 이길 수만은 없습니다.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 총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총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탄핵 이후에 당이 반토막 나면서 전략기획본부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전략기획본부를 다시 세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팀을 만들고 전략을 중심으로 최고회의는 오로지 전략만을 생각하면서 전략의 최고 사령부가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전략을 바탕에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지는 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니까 총선 때마다 지니까 지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정당, 저 김재원이 만들겠습니다. 최고회의를 전략 총괄사령부로 만들고 당의 전사를 육성하고 그 전사가 앞장서서 싸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현 단계에 가장 필요한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전당대회에는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을 이끌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잡음도 나고 균열도 납니다.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우리 당이 분열할까봐, 우리 당이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고위에서 수습하고 조정하고 최고위에서 서로 화해하도록 만들고 당을 하나 되도록 만드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노련한 조정 전문가,
책임감 있는 전략가가 이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재원이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